가장 포악한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가 날카로운 눈을 번뜩입니다. 거친 피부와 위압적인 골격은 실제 공룡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룡은 이 공원에서만 모두 100여 마리에 이릅니다. 보성 앞바다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도 2억 년의 시간을 넘어 줄줄이 전시됐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를 눈앞에서 바라본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움직이는 공룡도 보고 만져보니까 신기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사업비 350억 원이 투입된 보성 공룡공원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착공 1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룡 생태관과 화석 전시실, 공룡 마을 등을 갖춘 체험 가능형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아기 공룡의 스릴 넘치는 모험을 다룬 국내 첫 4D 멀티미디어 공룡쇼는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공룡 엑스포로 유명한 고성군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 남해안 쪽에 공룡 관광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국내에선 희귀한 공룡알 집단 화석지가 위치한 보성 비봉이 국내 공룡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